장쌤입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색소폰을 가지고 소리 내는 방법까지 저희가 배웠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한번 운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색소폰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넥만 빼가지고 요 넥만 빼서 우리가 한번 소리를 냈었죠. 요 넥만. 그래서 제가 넥을 어떻게 본체에다가 장착을 하는지 끼는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복습하는 의미에서. 자, 여기 넥의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지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. 지지대가 있는데 요 부분하고 지지대의 중앙 부분하고 여기 그 악기 본체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옥타브 키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옥타브 키인데 요 선하고 같이 거의 맞춰 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약간의 뭐 좌우로 한 2, 3mm씩 뭐 이동하는 건 상관없지만은 너무 많이 벗어나면은 옥타브 소리가 안 납니다. 자, 그렇게 장착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은 그다음에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끼시고 그렇게 하고 리드하고 요거는 미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준비를 하셨죠? 그런데 제가 뭐 지난번에 그 한 가지 그 말씀을 못 드린 거는 그 리가처 여기 이제 그 마우스피스에 그 이렇게 리드를 끼기 위해서 이 리드를 홀드해 주는 이게 리가처라는 게 금속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지난번에 그냥 리가처라고만 말씀을 드렸고 어떤 리가처 만약의 경우에 뭐 셀마나 반도린 같은 마우스피스를 살 경우에는 이 리가처하고 캡이 따라오질 않죠. 그래서 이제 리가처하고 캡을 별도로 구입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리가처를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저는 한 10년 넘었는데 이 반도린 요 리가처가 좋은 거가 보통 그 다른 리가처는 이게 여기 조이는 게 두 개가 있어요. 요 부분이 두 개로 이렇게 조이게 되는데 요 반도린 옵티멈 리가처입니다. 반도린 옵티멈 리가처인데 요거는 그냥 조이는 하나예요. 그래서 굉장히 조이기 편합니다. 하나만 딱 하면 되니까. 그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뭐 이 반도린 옵티멈 리가처를 구입하시면 아마 좀 많이 편리하실 거예요. 이제 요 리가처는 리가처를 사실 때 캡까지 같이 딸려옵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그 아마존에 들어가 보니까 한 70불, 71불 뭐 그 정도 하더라고요. 요거를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리가처는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악기가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? 악기 보시면은 여기가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? 여기가요.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. 자, 요 부분은 여기 이제 동그란 부분이 하나, 둘, 셋, 넷 큰 거죠. 큰 거 제가 동그란 거 큰 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어요. 네 개가 있어.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은 자그마한 게 하나 있죠? 조그만 거. 요거는 무시하시고, 작은 거는. 자, 맨 위에 거는 요거는 그냥 무시하세요. 왜냐면 요 부분은 악기에 따라서 어떤 악기는 요렇게 생겼고, 어떤 악기는 요 부분이 그냥 이렇게 메탈로,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게 있어요. 메탈로.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일단은 무시하시고, 자, 요렇게 생긴 것 중에서 밑에부터 따져보세요. 밑에. 하나, 둘, 셋. 요 세 개, 큰 거 세 개만 이렇게 저희가 손가락을 얹는 거로 생각하세요. 이렇게 요 세 개만 생각하십시오. 일단은 세 개 보이시죠? 자,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뒤쪽에 여기 엄지를 이렇게 받치는 부분이 있어요. 엄지를 받치는 부분이 이렇게. 목줄을 저희가 하지만은 이게 받쳐야 됩니다. 요 부분은 우리가 받칠 때 뭐 엄지를 여기로 받치냐 아니면 뭐 여기로 받치냐인데 이 엄지 손가락이 꺾이는 부분 있죠? 꺾이는 부분 이렇게 마디 그 마디 쪽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받치시면 됩니다. 마디 쪽에다가. 자, 그 다음에 왼손은 요 까만 부분 보이시죠? 요 까만 부분 요 부분에다가 그냥 살짝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근데 요게 이제 요게 옥타브 키인데 요 옥타브 키를 누르기 위해서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. 이거 누르지 마시고 살짝 누를 수만 있게끔 준비하는 겁니다.
이런 식으로. 자, 여기 까만 부분. 자, 그래서 오른손하고 왼손은 뭐 그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시고. 자, 이제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왼손을 우리가 배워보겠는데, 왼손에 여기 아까 밑에 하나, 둘, 세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. 일단은 왼손에 요 하나만 한번 내서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하나만 누르고 하는 음이 뭔고 하니 C입니다. C. 영어로는 B가 되겠습니다. 자, 이거 C. C입니다. 우리 개명으로 C입니다. 자. 자, 이렇게 C 소리가 납니다. 하나만 하시면은. 하나만 하시면 C 소리가 나고, 그 다음에 두 개를 누르면 라입니다. 라. 자, 그 다음에 솔. 요세 개. 하나, 둘, 세 개. 솔. 세 개를 누르면 솔입니다. 예. 그래서 솔, 라, 시. 자, 다시 한번. 솔, 라, 시. 자, 왼손에 솔, 라, 시까지 했죠? 그 다음에 솔, 라, 시 다음에 뭐죠? 우리가 도레미, 파, 솔, 라, 시. 그 다음에 그 위가 도죠? 자, 그 다음에 시 다음에, 그 다음에 요 도. 가운데 손가락을 누르시면 도입니다. 도. 자, 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. 솔, 라, 시, 도. 이게 됩니다. 솔, 라, 시, 도.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우리가 항상 마음속으로 박자를 쉬어가면서 메트로놈이 있으면 좋습니다. 메트로놈이라는 게 이제 박자기인데 박자를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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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쳐주는 뭐 그런 기계입니다.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앱에 들어가시면은 메트로놈이라고 쳐보시면은 그러면 다 나옵니다. 제가 우리 지금 요 화면 하단에다가 제가 그 사이트들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번 적어놓겠습니다. 그래서 솔, 라, 시, 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예를 들어서 메트로놈 스피드 한80 정도로, 템포 한80 정도로 해놓으시고, 연습을 네 박자 정도 한번 하시면 됩니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음속으로, 제가 지금 메트로놈 틀지는 않았는데, 한번 마음속으로, 하나, 둘, 셋, 넷,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. 자, 솔부터 갑니다. 솔. 소리로 세 개죠. 세 개. 그 다음에 라면은 요두개 손가락만 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C. 자, 손가락 요 하나죠. 그 다음에 도. 마지막으로 도. 자,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바람의 세기, 내가 부를 때의 바람의 세기를 같은 세기로 처음에 뭐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세기를 쭉 끝까지 네 박자를 똑같이 이렇게 부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솔부터 해볼게요. 그래서 여러분들 메트로놈을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요 왼손가락 솔, 라, 시, 도요 왼손가락만 일단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, 소리가 우리가 넥을
이제 꽂고 했을 때 하고 또 제가 인덱을 꽂았을 때 하고 조금 이제 좀 느낌이 좀 틀리실 거예요. 조금 소리가 어떤 분은 내기가 더 좋다, 좀 편하시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또 이거 넥을 끼니까 내가 넥을 빼고 이렇게 불었을 때랑 좀 틀리다, 좀더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. 그래서 느낌을 요거를 왼손 키를 누르시면서 한번 연습을 나만의 그런 그 소리를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연습하시다 보면은 요렇게 하면 여기서 소리가 나는구나. 요 느낌이구나. 아마 그런 거가 느껴지실 거예요. 자, 제가 악보도 제가 여기다가 얹어 놓겠습니다. 여러분 화면에다가 얹어 놓을 테니까 한번 악보를 참고를 하시고 그 나중에 또 제가 또 악보 보는 법은 또 별도로 제가 한번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운지, 왼손 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시간에는 오른손 운지 또 한번 또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